아까도 많이 울었나 봐요. 우리 만나기 전에요. 그런데 억지로 이렇게... 죄송합니다. 제 생각엔 좀 진정을 한 다음에... 준이 우리랑 놀면 안 울어요. 아까도 그랬어요. 준아, 울지 마. 준아, 너 우리 집 가서 놀다 갈래? 윤미야. 준아,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돼. 애들끼리는 금방 친해지나 보더라고요. 준아, 너 컴퓨터 게임 할 줄 알아? 그렇게 해도 괜찮겠어요? 네. 한 시간만 놀면 잊어버릴 거예요. 애들은 금방 잊어버리잖아요. 가자. 잠깐만요. 집을 모르잖아요. 전화번호도 모르고. 아, 맞다. 아, 같이 가세요. 저희 집 알아두셨다가 이따 데리러 오세요. 여기서 가까워요. 가자. 준아, 빨리 같이 컴퓨터 하자. 나도 할래, 언니. 여기에요. 한 시간 후에 데리러 오세요. 한 시간 후에 오겠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잠깐만요. 혹시 모르니까 전화번호 좀. 고맙습니다. 엄마! 엄마 준이었어! 머리에서 그냥 사진 찍은 준이 말이야! 어? 이 밤에 너네 어디서 만났어? 길에서! 너 이 동네 살아? 이 동네는 잘 모르겠어. 아무튼 만났어. 준이, 너 머리 아프면 어떻게 됐어? 다 나았어? 다 나았지? 들어가. 그래, 들어와, 들어와. 빨리 먹고. 가자, 이쪽으로. 누구야? 가자. 어, 엄마 준이. 엄마도 보셨잖아. 애들이랑 공원에서 같이 사진 찍은 꼬마. 길에서 만났대. 그런데 이렇게 늦게 놀러 왔어? 아이고, 큰일 났다. 콩알만한 게 성질까지 있으니 앞날이 캄캄하네. 아니, 집으로 안 오고 동네 애들 따라가는 거 그거 그 보통 성질이냐? 집은 싫다는 거잖아. 무슨 소리 들은 거야? 그 애들이 같이 사진 찍고 같이 놀던 애들이라니까. 그래, 그럴 수 있지 뭐 애들인데. 아니, 온 집안을 팔깍 뒤집어 놓고 쥐방울 만한 게 겁을 먹어야지. 어떻게 남의 집으로 가냐고. 꼬마들이 준이한테 잘해주더라고요. 잘했어. 애들하고 놀다 보면 기분도 좀 나아질 테니까 그때 데려와. 저 아무래도 이 집에 좀 마음을 붙이게 해야지가 안 되겠는데요.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돌려보내야지. 영민이 장래는 생각 안 해? 애가 콩이야?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게. 유전자 검사 결과가 영민이 자식이 아니라면요. 그래도 데리고 있어요? 곧 검사 결과 나올 테니까 기다려봐요. 고모, 그런 걸 한 거야? 아, 해야죠 그럼. 내 새끼인지 남의 새끼인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. 고모, 제가 그럴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. 왜 쓸데없는 일 하세요? 네 자식이 아니면 어떡할래?